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동동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흔히 알던 고려 가요들은 거의 가시리에 거의 뭐 국한되어 있었죠. 가시리가 거의 다 있는데 이제는 뭐다? 동동이라는 놈이 또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 놈이 과연 뭔지, 그리고 또 가시리나 아니면 석양별곡과 같은 그런 아이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봅시다. 일단 맨 처음에는 고려 가요예요. 자, 뭐 뻔한 얘기죠. 그럼 뭐 삼음보로 찍찍찍 쪘겠죠. 그 다음에 연가족, 민요족, 서정적 있는데요. 연가족이라는 거 뭐냐? 그냥 뭐, 님 사랑해요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별 6기는 근데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민요적인 거는 왜냐면은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주로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임에 대한 송도와 연모의 정이라는데, 그 송도는 이제 뭐냐면 그냥 그 님에게 알랑방구를 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님이냐? 이거는 임금에게만 썼던 겁니다. 임금님한테 알랑방구를 꼈다라는 소리고요. 이 연모의 정은 뭐냐면은 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임금인가요? 아니죠. 이거 좀 특이해요. 좀 이따가 봐야 돼요. 자,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분절체 형식으로 서사 1연과 본사인 12개 연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게 왜 12개 연이냐면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거든요. 이게 월마다 따다다다닥 있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은 월령체 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12개연으로, 그래서 1월에서 12월까지 나타낸 가사다에서 월령체 가사라고 합니다. 그럼 서사인 1연은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임금한테 알랑방구 낀 건데,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린다고요. 그 다음에 영탄뼈, 직유법, 은유법. 네, 많은 수사법들이 쓰였죠. 뭐 이런 것들은 이따 보면 되고. 세시풍속에 따라 사랑의 감자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세시풍속, 뭐 단오날, 술인날 이런 것들, 각 월마다 지냈던 그런 풍속 같은 것들을 다 박아놨어요. 설마 이거 외우라고 하나? 그건 없겠죠. 일단 한번 볼게요. 자, 글씨가 잘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이게, 옛날, 옛 한글로 쓰여 있어서, 글씨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거시기 해주세요. 아, 잘 보일 거라 믿습니다. 안 보이면은 뭘 봐라? 너네 책을 봐라. 네,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다. 자, 서사예요, 이 부분이. 서사인데. 자, 해볼게요. 덕이란 곤배에 받잡고, 복이란 림배에 받잡고, 림배에 받잡아, 덕이여 복이려 하는 나자라 오소이다. 아유, 동동다리. 하면서, 야, 이거는 그냥 후렴구인 거는 알겠죠. 아유, 동동다리는 계속 박혀 있으니까 후렴구예요. 근데 봐봐. 덕이란 거는요, 곤배에 받잡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령님께 받잡으라는 신령님께 바치고, 복은 앞에다 박으세요. 그러니까 뒷산에 바치고 이건 앞에다 박아라. 이 앞에다 누가 있다? 우리 임금님께 바치세요. 덕이여 복이여 하늘 나자라 오소이다. 그러니까 덕이여 복이여 하는 것을 바치러 오십시오.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특이한 게왜 특이하냐? 씨, 야, 이거 임에 대한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뭔 복을 받고 덕을 바치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씁시다. 이게 서사인데요. 일단 서사가 뭔지 씁시다. 임금의 덕과. 아무 이런 걸 기원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궁중에서 불렸다는 사실과 연결을 지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불리다가 이제 궁중으로 들어가죠. 궁중에서 불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임금님에게 알랑방구를 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씁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임금과 같은, 임금에 대한 송축이라고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궁중에서 불렸기에, 궁중의 의식 절차.
의식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뭐다? 서상의 이론. 위에서 첨가된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있는 거는 뭐, 우리 그 계속 읽다 보면 임에 대한 사랑 뭐 이거 하면서 임 나올 텐데, 여기서의 임은 그 임이 아니라고. 이 이유 때문에 임금님이다라는 겁니다. 줄게요. 오, 역시나 이 후렴구의 역할은 뭐 하겠어요? 연을 나눠주고 있죠. 아우, 동동다리 딱히 다른 뜻 없습니다. 그냥 다른 뜻 없고요. 그냥 연을 나눠주는 분연의 효과와 그리고 운율의 효과밖에 없습니다, 얘는. 자,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 진짜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정월은 뭐냐면 1월입니다, 1월. 음력으로 1월입니다. 음력으로 1월. 정월에 날임물은 아으 어저 녹죠. 그러니까 날임물은 뭐냐면은 냇물. 냇물은 녹죠 하는데 아으 어저 녹죠 하는데 얼고 녹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얼고 녹고 하는데 누릿 가운데 누릿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나눔 몸하 홀로 있죠. 세상 가운데 몸하, 태어난 몸이 홀로 있대요. 그러니까, 야, 물은요, 얼고 녹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은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나온 몸은 나 혼자 있어요. 즉, 누가 안 와요? 내 님은 왜 갔는데 안 와? 물은 얼고 녹고 해. 하지만 내 님은 갔는데 왜안 오냐, 이 소리예요. 씁시다. 그래서, 이게 또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로. 이거는 날임. 자, 일단은 요것들 필기할 것들 다 알려줄게요. 얘는 일단 대조입니다. 날임무라고요. 나는요 대조예요. 왜냐면은 이 내림무는요 얼고 녹고 합니다. 그래서 중의적, 우의적 표현이에요. 자. 이것도 써야겠죠? 왜 중의적 표현이냐면, 물은 녹아요. 하지만 나는 님이 안 와서 꽁꽁 얼었어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씁시다. 물은 얼었다, 녹았지만 내 마음은 얼어서 녹질 않아. 그다음에 두 번째 뜻, 자연은 얼고 녹기를 반복하지만 내 님은 돌아오질 않음.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홀로 있는 거예요. 지금 화자의 태도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이거 후렴구. 후렴구는 뭐 딱히 안 쓰고. 자, 그래서 1년. 1월이라 쓸까요? 1월령이라 쓰자. 월령체니까. 자, 그래서 1월령은 무엇을 얘기하냐? 임 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체질. 아따. 자, 쓰시고요. 다 썼다 생각하고 난 지웁니다. 야, 그래도 노란색이랑 흰색 구분이 잘 돼요? 카메라 세팅을 계속 바꿔보면서 하고 있으니까
아유, 필기만 잘 보면 되지 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월 보름에, 2월 보름에는 뭐예요 이제? 2월 보름에 뭐야 이거? 아유 높이 단 등불 같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등불 같구나. 자, 2월 보름에 한 2월 15일 정도 되나봐. 아유 높이 단등. 여기까지 해야 되구나. 등불이니까 등불 같구나. 아 갓누? 등불 갓누. 등불 같구나. 자, 여기서 있는 이 등불은 누구를 뜻하냐면요, 높이 단 등불, 이건 누구냐면 임의 인품. 후을 훌륭한 임의 인품. 이걸 뜻합니다. 높이 단 등불 같구나. 그래서 만인을 비추실 지시였다. 만인,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을 비추실 모습이다. 그러면서 아유 동동다리 합니다. 자, 2월령이에요 여기는. 자, 2월령은 무슨 뜻이냐, 임을 빼어난 인품 찬양했습니다. 별거 없죠? 지웁니다. 니들은 스페이스바 누르고 지워라. 아, 뭔 소리야? 지워? 너네는 스페이스바 누르고 쓰라고? 어머나 세상에, 이거 뭐야? 어쨌든 그래. 야, 3월 가. 3월. 3월 나며 개하, 3월 나며 개합다. 폈대요. 핀, 만춘, 다래고지요. 다래고지가 뭡니까? 진달래꽃이다. 만춘 오지게 폈단 소리예요. 진달래꽃이요. 인데요, 요 진달래꽃이 또 뭘 뜻할까요? 아름다운 임의 모습입니다. 아, 참고로 해석 다 외워야 된다 이거. 고전 시간에 해석 무조건 해야 돼요. 안 외우면은 뭐 이거 백날 필기해봐라. 해석 안 되면은 문제 자체를 못 풀어요. 네, 진짜로 해석부터 외우셔야 돼요. 그 해석 돼 있는 거 내가 뽑아 드릴 테니까 좀 외워 그냥. 아, A4용지에다가 그냥 맨날 쓰세요. 하루에 막 아침에 일어나서 쓰고 저녁에 자기 전에 써. 그렇게 하면 무조건 오릅니다. 이걸 안 하니까 안 오르죠. 어쨌든 간에 3월에 남을 핀 달맞이 꽃이다.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녔대요. 남이 부러워할 모습. 남이 부러워할 즈슬, 이게 모습이죠. 그리고 지니고 나왔다, 태어나셨다. 지니고 태어나셨대요. 아우 동동다리. 3월은 뭐야 그럼? 아, 3월 레옹이랑 써야지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3월령은 뭘 얘기한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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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령 씁시다. 임의 아름다운 모습 칭찬.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 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한 겁니다. 다 써서 지울게요. 아씨, 뭔 소리야. 그 다음에 4월 아니 니저 아유 오시쇼 고꼬리세요. 무슨 다 녹사님은 옛일을 잊고 사신겨. 자, 4월이에요. 봄이 왔네요. 아, 아니 입고 오는구나. 꾀꼬리세요.
꽤 꾸리세요. 근데 무슨 일로 녹사님은 이제 녹사는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을 뜻해요. 초록색 옷을 입었다?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내 님은 관직을 하는 사람인가 봐요. 얘네들 지금 대조거든요. 그래서 이 꾀꼬리새 같은 경우에는요, 잊지 않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꾀꼬리새는요, 4월을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얘 봐봐, 녹사님은 녹사 옷을 입은 내 님이에요. 녹사님.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목사님 또 이상하게 외운다잉. 그래서 벼슬한 사람인데요, 이거는 님을 뜻해요. 녹사의를 입은 입이란 뜻이죠. 녹사의가 초록색 옷이란 소리야. 벼슬하고 있다는 소리야. 이 사람은 나를 잊고 안 와요. 닉사님은 나를 잊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전 나를, 예전에 나를 잊고 계시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대조입니다. 그러면 4월령은 뭐예요? 오지 않는 님에 대한 그림. 왜 이렇게 덥지? 슛! 나 지움. 야, 이렇게 해서 12월 해야 돼. 더럽게 길어. 자, 그 다음에 5월. 5월 5일에 아유 수린날. 수린날이 왜 단오날 먹는 야기를. 수린날이 이게 단오랍니다. 단오. 우리는 단오라고 알고 있죠. 단오도 모르냐 설마? 5월 5일에 수린날 아침약은 즈문헬 장조날 천년을 살 약이라고 해서 바친대요. 즈문은 천이에요. 해는 년이죠. 천년을 살 약이라 바칩니다. 그럼 뭐야? 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거예요. 이거 더럽게 쉽지 않냐? 단오 아침에 먹는 약은 천년을 살 약이라 바친다. 5월령 뭐야? 님의 장수를 기원. 쉽죠? 너무 별게 없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칭칭대면은 진짜로 어디가 어디 앉혀놓고 주리를 틀어버릴 거예요. 자, 6월. 6월이라 써 있어. 불편. 자, 6월 보름에 아유 별의 바랑 빛 같구나. 별의 바랑 빛 같구나. 벼랑에. 벼랑이 뭐냐면 낭떠러지죠. 깎아서 내려가는 거. 그 벼랑에 버린 빛과 같구나. 버려진 빛 같구나. 그래서 이거 이게 뭐냐면요, 화자 자신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자신의 태도. 어머나 이씨 세모 칠걸. 이래야 니가 니들이 좀 더 쉬울 거예요. 세모 칠게요. 화자 자신의 처지.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는 겁니다. 6월 보름에 아우 벼랑에 거시기한 거시 같구나 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돌아오실 님을 적금 존니노이다. 이게 뭐냐면 돌아보실 님을, 나를 돌아보실 님을 잠깐 쫓아간대요. 즉 쫓아갔어? 못 쫓아갔다는 소리죠. 잠깐 쫓아갔다라는 거지 결국엔 끝까지 못 쫓아갔다는 소리예요. 즉 나는 버려진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금 자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월령. 6월령 씁시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아이고 버림받은 슬픔. 뭐 버림받은 처지에도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그러니까 이별을 한 여인의 1년의 감정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6월 달에는 이제 자기가 버림받은 걸 안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시기다. 그래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헤어지면은 그냥 욕 시원하게 하면서 공부나 하세요. 에 그놈이 나빴네 저놈이 나빴네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헤어지면 끝이에요. 헤어지면 남이고요. 그거 가지고 막 징징 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쫓아 쫓기는 그냥 헤어졌으면 욕 한 사발이 시원하게 하고 그냥 네 할 거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사귄다 해도 결혼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중 가서 사기도 결혼을 하는지 마는지도 모르는데. 자, 봅시다. 이젠 7월로 넘어갈게요. 자, 7월 보름에, 아유, 백종배아야. 백종이 뭐냐, 백종원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 세시풍속이라고 했죠. 이거는 백중날이라고 있어요. 아, 이거 동그라미 좀 더 헷갈리니까. 백중날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뭐 하냐면은 그 뭐냐 100가지 씨앗을 갖춰 놓고 먹었대요. 그냥 100가지 채소 먹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100가지 채소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 뭐 그렇대. 나도 잘 몰라. 뭐 이런 게 있는지도 알아? 나도 단어밖에 몰라. 어쨌든간에 그래서 뭐 부처님에게 공양을 한대요. 7월 바람에 아유 백종 재물 차려놓고 님과 함께 하고 싶대요. 배하에 두고 앞에 놓고 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 님과 함께 지내고 싶은 소원을 비옵니다야. 알겠어요? 이 원은 소원이고요. 지내는 이거 여가 전에 지내고 싶은 님과 함께 지내고 싶은 원을 이거예요. 알겠죠? 해석이. 그래서 7월령은 별거 없습니다. 7월령 뭐예요? 소원 빈 겁니다. 님과 함께 하고픈 소망. 하지만 되겠냐? 응, 택도 없죠? 그 다음에 8월령 봅시다. 아 이거 끝나고 에어컨 틀어야지. 너무 덥다. 거의 이제 뭐 뜻보다는 해석이 많으니까 해석을 주로 외우시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이다. 자, 그 다음에 8월 보름 아 가벳날. 가벳날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가위를 가벳날이라고 해요. 한가위 추석 비스무리야. 그죠? 8월 보름에 아으 한가위 날이지만 님을 모셔야 오늘이 한가위입니다. 그러니까 님과 함께 있어야 진정한 한가위다. 님과 함께 해야 진정한 한가위. 해가지고 야 8월령은 무엇? 그냥 임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 아 왜 이렇게 더워. 어쨌든 써. 9월 야 끝이 보인다. 9, 10, 11하면 끝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9월 9일에 아으 약이라 먹는 황화. 황화는 뭐냐면 국화꽃입니다. 국화꽃. 황화는 황화고지라고 나와있죠. 왜 여기 고지. 왜 고지 저기 있어. 9월 9일에 먹는 황화고지. 그래서 이제 황화꽃. 황화고지. 황화꽃이 노란 국화꽃을 얘기합니다. 노란 국화꽃은 뭐랍니까? 노란 국화꽃이 안에 드니 세셔 감안해라. 집 안에 비비 세셔. 초가집이 조용하구나.
소가집이 조용하구나 하면서 오히려 뭐야? 의미 없는 적막한 집을 나타낸 거예요. 좀 쓸까? 셋이요, 이거 초가집이. 초가집이 조용하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이 노란 국화구 있죠?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 집 앞에 쫙핀 거야. 우리 집 마당에 국화꽃이 겁나 펴 있어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조금은 심란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이 조용해. 그러면서 외로워지겠죠. 씁시다. 그래서 얘는 객관적 상관물이고, 임으로 인한 고독이 심화된다. 아, 그래서 이거. 아이고. 왜죠, 이거. 그래서. 임의 부재로, 임이 없단 소리야. 이에서 객관적 상관이다. 임의 부재로 인한 고독이 심화된다. 외로움. 고독은 외로움이죠. 임이 없어서 외로움이 커지는 걸 뭐로 나타내는 거야? 국화꽃이 펴서 임이 생각났는데, 생각이 나니까 조용해. 적막해.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노란 국화꽃으로 인해서 화자의 마음이, 정서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아시겠죠? 물음은 카톡으로 질문해, 제발. 구활령이죠? 구활령이 무엇이다냐? 뭐냐면 이미 계시지 않은 스스로. 이미 계시지 않아? 아, 다시 쓰자. 미안합니다. 임의 부재로 인한 스스로. 얘랑 똑같네. 이겁니다. 아, 더워, 물. 목 아파서 물도 뜨거운 거 싫어하냐? 아. 10, 11, 12 남았습니다. 아. 10월입니다. 10월에 아유 점이염 바깥구나. 뭐냐면은 젊게 여민 보리수나무. 점인 점이다. 자, 얇게 써. 얇게 써 보리수나무. 참네 이거. 보리수나무 같구나.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화자의 처지. 그래서 얘도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모로 합시다. 보리수나무 같구나.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분이 한 분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꺾어 버렸어요. 그래서 점이형 보리수나무라고 할까? 이거 얇게 썬까지 할까? 이음절로 하면은 이거예요. 결국 얇게 썬 보리수나무. 자,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분이 님에게 버림받은 신세를 결국 꺾었어. 근데 누가 나를 가지고 갈한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야, 버림받았다는 소리예요. 씁시다 이것도. 불쌍하죠. 1년을 내내 그냥 입만 생각하네요. 됐죠? 그래서 10월령 씁시다. 10월령. 10월령. 가끔마다 10월령이라고 하는 사람 있는데 발음 주의하세요. 임에게 버림받아 슬퍼. 아우 더워 이씨. 자, 하고 나 지운다잉. 아예 남는 것이 진짜. 야, 그 다음에
11월 분당짜리에, 그니까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흙바닥. 분당 흙바닥에. 그러니까 이게 방과 방 사이에 있는 그냥 흙바닥이야. 흙바닥에 한삼 두퍼 넣어. 그러니까 속옷입니다. 속옷. 한삼을 이게 뭐라 말해야 되지? 속적삽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속옷이야. 11월은 그리고 춥죠. 지금이야 지구온난화로 해서 11월. 아 지금 뭐 그래서 11월에도 춥긴 하지. 추워. 어쨌든 추운 날인데 속옷 그냥 속옷만 쳐 입어요. 한삼 덮어놓어 슬픔을 사르고 있네. 슬을 사러온대요. 슬픔을 사리고 있네. 그래서 고운일 스시오모 이게 각자야 각자. 고운님과 각자 살고 있구나 라서 각자 살아가는구나. 이거 이제 고운님. 그러니까 속옷만 쳐 입고 누워서 슬픔을 거시게 하고 있다. 한삼 덮어 누워. 속좁삼을 덮어 누워 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그냥 지금 슬픈 거예요. 딱히 뭐 할 얘기가 없네요. 여기는. 끝이야. 11월은. 마지막 12월. 아, 12월에 분디나무까지로 분디나무로 깎음. 아유 나잘 반이쪄 다오라. 나잘이 뭐냐면 소반. 그러니까 이제 쟁반에 쟁반 위에 젓가락 깎구나. 이거 있어. 나잘 반 위에 젓가락 깎구나. 쟁반 위에 젓가락 깎구나. 님이 앞에 들어 어리노니 님이 님의 앞에 가지러니 노니 손님이 가져다 무옵니다 라고 합니다. 손이 가져다 무옵니다. 그래서 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정도 얘기하는 건데요. 왜냐면은 이거를 내가 사랑하는 님의 앞에 놨어요. 근데 손님이 가져다 물었어요. 손님이 가져다 무읍니다. 물어갔다는 소리. 손님이 가져다 즉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기다리다가 결국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즉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을 뜻한 거예요. 임과 인연을 맺지 못한 한입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집에서 그냥 결혼하라면 결혼하는 거였잖아요. 임과 인연이 맺어지지 못한 한입니다. 이렇게 거시기가 돼버려요. 결국 기다리다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게 돼버리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야, 참고로 이거 후렴구 또 까먹으셨을까봐 그냥 지금 써드릴게요. 후렴구 후렴구 특 안 까먹었길 빌며 연을 나눠주는 분연의 효과 그 다음에 형태적 안정감까지. 얘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얘는 요 3개까지 3개가 끝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문제 풀어오시고 질문하러 오세요.